예, 이번 시간에는 이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고양이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알죠. 자, 한번 변진을 먼저 시켜볼게요. 자, 여기는 이벤트를 선택해서 자, 여기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고양이를 앞으로 전진을 시켜보겠습니다. 10만큼 움직이는데 그냥 10만큼 움직이면 예, 한 번만 조금 움직이고 말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고양이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한 반복을 사용을 하면 되죠. 자, 무한 반복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10만큼 움직이기가 무한 반복되면서 고양이가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겠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가는데 고양이가 저 벽에 딱 부딪히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양이가 벽에 부딪히면 고양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 동작에 있는 내용 중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것을 여기다가 착 갖다 내면 마법처럼 고양이가 벽에 부딪히면 반대쪽으로 튕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것은 그런 역할이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자, 고양이의 이동 방향에 제가 각도를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자, 고양이가 바뀌죠? 그러면 고양이가 이 좌우로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딪히면 위에 부딪히는 대로 충돌을 하고 대각선으로 부딪히면 그 대각선의 반대 방향으로 고양이가 충돌하면서 마치 공이 튀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